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예레미야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마음이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밑빠진 독이 됩니다. 무엇을 줘도 그때만 잠시 기뻐하고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빵꾸가 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택배 상품을 주문했어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젊어지는 건강식품을 먹어도 내 마음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내 안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야지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지하실 같은 내 마음이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비교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누구에게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인생을 갈아서 자기 인생을 갈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자신에게는 아파트 좋은 자가용 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같은 어두움의 말을 하고 남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 마음도 회복되고 은혜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